하고 이런 이 조그만 걸 땄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왜 카메라를 갑자기 들었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 제가 식당을 하면서 정말 이거를 우리 저희 집에서 이 뿌리를 캐다가 요만한 뿌리들을 심을 때 처음에는 저는 그런 걸 몰랐을 때는 이게 어느 천년에 자라서 머위가 먹을 만한 머위가 될까 해가지고 제가 한참 심기를 꺼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 이제 이렇게 심으면 기다림이라는 게 정말 너무 오래 기다리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기다리니까 지금 이렇게 군락지를 이루고 제가 이렇게 가득을 따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이걸 볼 때 아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분에게 아 이거 제가 한 뿌리 한 두 뿌리 세 뿌리 드릴 테니까 이거 갖다가 심으셔갖고 산이나 이런 데다가 비알이 된 산 같은 데다가 이렇게 뿌려놓으면 이게 비 올 때 저기도 안 되고 이거 갖다가 심으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가서 따는 게 낫지 그거를 뭐하러 이거를 그 일일이 이렇게 심느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비웃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제가 심어놓으니까 여기저기다 제가 하여튼 가는 곳마다 여기저기다가 씨앗도 뿌리고 또 뿌리도 갖다 심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따가고 캐가는 건 진짜 잘하더라고요. 따가고 캐가는 건 전만 잘하는데 이 명약 중에 명약인 이 머위로다가 이걸 데쳐서 이렇게 커도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커도 여러분 이렇게 큰 것 같으죠? 어떤 분들은 요 대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것까지 다 드시면 좋아요. 제가 보세요. 이렇게 굵죠? 이거를 데치세요. 데쳐가지고 어느 정도 요거는 요만큼 잘라가지고 요만큼 잘라서 데쳐서 요거를 살짝 물에다 담가놨다가 주먹밥 있잖아요. 밥을 꽁꽁 뭉쳐갖고 여기다 싸가지고 요렇게 싸서 여기다가 된장쌈 있죠? 된장쌈 쌈 넣어갖고 도시락에다가 요렇게 하면은 엄청 맛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로 그냥 데쳐서 그냥 잘게 다져서 그 다음 된장에다 묻혀보세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왜 많은 분들이 아이고 이거 어느 천년에 가서 산에 들에 가서 취나물 들나물 가서 따면 되지 이거를 뭐 하려고 이렇게 심냐고 그랬는데 제가 심어 놓으니까 제가 곳곳에다가 산마다 이 계산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다 심어 놓으니까 가보면은 따가는 건 다 잘 따가더라고요. 두릅도 그렇고 또 가시오가 피도 그렇고 엄나무도 그렇고 정말 잘 따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다가 여기 올라가면서 한번 비춰보세요. 여기 이렇게 바닥만 한번 올라가면서 한번 비춰볼까요?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여기 한번 비춰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도 나무 사이에서 이거 자라는 거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보세요. 쫙 있죠? 계속 퍼져나가고 있죠? 이렇게 응? 쫙 퍼지죠?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왜 아니라고 김선생님 아니라고 자꾸만 응? 네, 여러분들 기다리는 거 잘 못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얘 뚫고 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나무가 밑에 있어도 진짜 이 뚫고 나오는 힘이 너무 대단해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야생은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환자분들이 이거를 농약 줘서 기른 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폐에도 그렇고 모든 거에 다 그냥 건강, 그냥 이런 거 자연에서 나는 거는 그냥 건강식품이다 생각하시고 간에도 좋고 폐에도 좋고 뭐든 다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심어서 놓으세요, 그냥. 그래서 내가 못 먹으면 남이라도 먹게 심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셨죠?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